여기서요. 천천히. 천천히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으악! 쾅! 여기서 으악! 쾅! 이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상대차 영상에서. 상대차 영상 보니까, 내 차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상대차 영상 보면 내 차가 중앙선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나오죠. 우리 보험사 직원이 상대차 영상을 봤는데요.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대요. 다만 그 차가 날 때리는 바람에 내 차가 뒤틀려서 사고 난 다음엔 나도 중앙선 일부 물고 있었대요. 근데 상대 쪽에서 뭐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한다든가 잠깐만 볼게요. 우리 보험사 대물 담당이 영상을 봤는데요. 네, 확실하게 제 차는 중앙선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내 차가 좀 뒤틀려서 중앙선을 살짝 물은 거고요. 왜냐면 그 차가 돌아가면서 나를 때리니까 내 차가 좀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0대0 주장하고요. 상대는 자기네가 피해자다. 자기네가 피해자고, 이거는 50대 50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이 사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 전제로 합니다.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 측 영상을 보고, 상대 측 영상 보고 내가 중앙선 넘은지 알수 있죠. 내차 영상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앙선 물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대 차 영상 보면은 상대차 영상에서 내가 중앙선 물자고 정상적으로 간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서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피할 수 있나요? 아마 1초? 네, 1초 딱 걸리네요. 1초. 1초 만에 저걸 어떻게 피해요? 빵도 못하죠. 피할 수도 없죠. 빵도 못하죠. 나 천천히 가고 있었죠. 100대 0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여유 있게 내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급적이 나와서 커브길에서 그렇게 때리면 내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내가 커브길에 속도가 빨랐다면, 아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가시죠. 혹시 중앙선 물고 온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자마자 1초 만에 100대 0이어야 됩니다. 투표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앙선은 중앙선이 아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말하는 12대 중대과실, 12대 중과실 또는 12대 예외사유라고 하는 그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중앙선은. 하지만 과실은 100대 0입니다.